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전자가 이제 두 번째 공장을 테일러시에 짓기로 확정을 했네요. 네, 드디어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께서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인터뷰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사실 TSMC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TSMC가 52%의 점유율이고 삼성전자는 17%의 점유율이잖아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 쪽, 파운드리 쪽에서. 근데 태생적인 문제점도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IDM이라고 불리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요.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나온 분업화가 이루어진 시장에서 파운드리라는 위탁 생산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탄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네. 그럼 IDM 기업에게 설계도를 넘겨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설계도를 넘겨줬는데 설계도를 자기 거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태생적인 문제, TSMC는 그럴 리가 없거든요. TSMC는 메이드 인 TSMC라고 찍어서 팔 리가 없거든요. TSMC는 파운드리 업체니까요. 생산만 해주는 거지 완성품을 내놓지 않지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딱지를 찍어가지고 반도체를 내놓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태생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 네.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회복이 아니라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리고 TSMC와의 점유율이 저렇게 넓은데 거기서는 이제 미세화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 네덜란드 ASML이 삼성전자만 유독 이뻐해서 거기다 빼줄 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도발을 하고 있어요. 도발을 하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그 중요한 순간에 하필이면은 저기 옥죄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옥죄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늦춰지지 않았냐 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죠. 그래서 어쨌든 테일러시의 공장을 확정했는데 테일러시는 이 오스틴하고 텍사스 오스틴하고 2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주의 오스틴 시에 이어서 테일러시까지 텍사스에서 세금 혜택을 많이 줘서 그쵸? 네. 이쪽으로 지금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두 번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부지를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세금 혜택과 뭐 용수 지원과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4년 하반기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 사활을 건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겠다. TSMC가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강한 그 지위를 형성을 하면서 얼마 전까지 반도체 기업 세계 시가총액 1위였죠.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역전하기 전까지. 그리고 TSMC가 파운드리 업체의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분업화된 다른 쪽을 다 끌고 와요. 팹리스 업체니 뒤쪽에 오사트 업체니 이런 회사를 자기 대만 계열사로 다 끌어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들 군단이 옛날에 무슨 위초고가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죠? 위초고가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삼성전자, 인텔 원래 IDM으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고 인텔, 삼성이 항상 경쟁을 해왔던 그 시장에서 빈메모리가 커지면서 TSMC가 등장을 해서 3강의 어떤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인텔도 결국 지금 다시 저기를 노리고 있거든요. 왕자의 탈환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만치 않은 싸움이다. 어쨌든 지금 이쪽에다가 투자 규모가 170억 달러 20조 원이고요. 신규 라인에다가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첨단 파운드리 공정이란 것은 결국에는 TSMC랑 경쟁하는 뭐 3나노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5G, 뭐 HPC,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금 만들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잘 돼야지 뭐 20% 점유율이라도 넘으면서 TSMC의 절반이라도 따라갈 수가 있겠죠. 예. 자, 공장에 이렇게 투자가 진행이 되면 장비주에게 투자 초반에 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좀 입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한국도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인 평택 3라인이 있습니다. P3라고 불리우는 반도체 핵심 생산기지인데 네. P3 완공 후에 팹리스 업체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부르죠. 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게 P3 전체 투자비가 50조 원을 상회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테일러시에 투자한 20조 원보다도 2배 이상 많은 돈을 지금 평택 3라인에 투자를 하고 한다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팹리스 업체라던가 소부장 기업과 협업을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팹리스 업체, 뭐 제주 반도체가 팹리스 업체고요. 파운드리 업체는 DB 하이텍 같은 게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업화가 이루어진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분업화가 이루어진 흐름 속에서 그 분업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 기업들이 지금 사이즈가 좀 커져야 돼요. 우리나라의 분업화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의 사이즈는 너무 작잖아요. 제주 반도체나 DB 하이텍이 TSMC라던가 TSMC와 일하고 있는 뭐 팹리스 업체, 오사트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세계적인 지위나 그 규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삼성전자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삼성전자가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뭐 올라가는 기회로 삼아야겠죠. 그리고 초반에는 역시 장비가 들어가겠죠. 장비가 들어간 다음에 똑같아요. 우리 냉장고가 필요해서 집에 냉장고를 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야채나 이런 걸 사잖아요. 근데 야채는 맨날 먹어 치우니까 계속 사서 넣어야 되잖아요. 계란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장비는 냉장고에 해당되고 소재는 야채나 계란 같은 거에 해당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장비주들을 봐야 되는데 장비주들이 뭐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계적인 회사들이 이 우리나라 기업 거를 써주면 국산화, 장비를 국산화하는 그 발맞춤에 딱 그 타이밍이 와서 탁 트일 수가 있는데 그 기회가 올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일 지금 뭐 우리나라 그냥 장비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원익 IPS잖아요. 대표적인 기업이고 이 그 반도체 8대 공정을 보시면은 뭐 네. 노광 공정이니 뭐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내 얼굴을 찍은 피자를 만든다. 그 피자 도우에다가 감광액을 바르잖아요. 피자 도우에 감광액을 바른 다음에 감광액을 왜 바르냐면은 빛에 쏘였을 때 잘 찍히라고. 그래서 이제 밑에 이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내 얼굴을 그림을 그린 다음에 빛을 쏴가지고 그 그림을 투과시켜가지고 피자 도우에다가 내 얼굴을 찍어요. 찍은 다음에 그 내 얼굴 찍은 부분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얼굴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파내요. 그럼 파내면은 이제 가루 같은 게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제거해요. 제거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입히는 거예요. 그 모짜렐라 치즈를 입히는 게 증착 과정이에요. 모짜렐라 네. 치즈를 뿌린 다음에 그거를 오븐에다 구우면 쫙 녹아들잖아요. 그게 증착 과정이에요. 증착을 시키는 건데 거기도 이제 증착 장비가 들어가는데 3강이 있죠.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원익 IPS가 대표 기업이고 뭐 요즘에 뭐 테스 같은 기업도 있어요. 근데 원익 IPS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PCVD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원래 처음에 했던 건 PVD거든요. PVD는 앞이 P자가 피지컬이고요. CVD는 C자가 케미칼이에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하는 거는 ALD라는 것도 나왔어요. ALD. 이거는 원자 증착 장비인데 어쨌든 물리적 기상장 그 피지컬 PVD는 물리적 기상 증착 장비예요. 뭐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속을 녹여서 기체화해 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CVD는 화학적 방법으로 붙이는 거죠. 화학적 방법으로. 이 CVD랑 PVD를 쓰는데 ALD는 왜 나왔냐면 PVD랑 CVD를 썼을 때의 단점이 뭐냐면 균일도가 균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모짜렐라 치즈가 막 울퉁불퉁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ALD 원자 증착 방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얇게 하나를 붙이고 그 다음에 튀어나온 걸 깎아내요. 그 다음에 또 얇게 한 장을 붙여요. 그럼 또 깎아내요.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균일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원익 IPS가 주로 하는 거는 CVD인데, CVD, 화학기상 증착 방법을 쓰는데 앞에 PE가 붙었어요. 플라즈마.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기상 증착 장비를 주로 해요. 플라즈마는 제4의 기체, 4의 물질이에요. 4의 물질. 고체, 액체, 기체가 3대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4대의 물질이에요. 제4의 물질. 존재하지 않는.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물질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화학적인 방법으로 기상 증착을 시킨다. 모짜렐라 치즈를 녹인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복합막 증착 장비 MOLD를 개발했어요. 이건 뭐냐면 얘는 낸드플래시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디램하고 낸드플래시가 대표적인 제품이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있잖아요. TSMC랑 뭐 3나노 경쟁하는 거. 네. 디램은 14나노, 13나노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3나노, 뭐 2나노 막 이쪽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램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그 경쟁하는 것은 미세화 경쟁이라고 해요. 미세화. 누가 칩 하나에다가 더 많은 것을 그려 넣느냐의 싸움이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 낸드플래시의 싸움은 뭐냐면 누가 더 높이 쌓느냐 해서 고단화 경쟁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디램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미세화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낸드플래시 쪽에서는 고단화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MOLED는 고단화 경쟁에 필요한 거예요. 누가 더, 그러니까 몰드를 누가 더 그 균일하게, 그러니까 176단이라는 지금 176층까지 나왔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176층짜리 건물을 쌓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롯데월드 타워보다 높이 쌓았어요. 176층짜리 건물을 쌓았는데 그걸 쌓을 때 동전 쌓기 해보셨잖아요. 동전 쌓기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쌓이죠. 안 흐트러지고. 그런데 높게 쌓다 보면 조금씩 균일이 막 흔들리면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복합막 증착 장비를 이용해서 아주 균일하게 탄탄하게 한 장씩 조금씩 쌓아나가야 그렇게 높이 쌓을 수가 있어요. 176단을. 네. 그 176단이든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128단의 2배인 265단을 한다는 그 얘기든 높이 쌓으려면은 이 복합막 증착 장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익 IPS는 뭐 메모리 쪽이나 비메모리 쪽에서 쓰이는 화학 기상 증착 장비 PCVD를 주력으로 하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서 쓰이는 몰드 장비까지 개발을 했다. 어쨌든 간에 낸드 플래시든 비메모리든 메모리 디램이든 지금 이 그 처음에 투자가 엄청 이루어졌을 때 공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장비가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 원익 IPS의 장비가 먼저 금액을 많이 지불하고 데려가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재주들이 필요하겠죠. 거기서 뭐 반도체 칩을 잡아주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만드는 업체라던가, 아니면 원익 QNC처럼 웨이퍼 전체를 싸주는 뭐 쿼츠를 만드는 업체라던가 그런 것들이 가겠죠. 근데 장비주가 이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익 IPS랑 유진테크랑 주성 엔지니어링이 3대 업체라고 했는데 유진테크도 비슷합니다. 유진테크도 비슷한데 얘네는 저압 화학 증착 장비라고 LPCVD를 주력으로 해요. 그리고 아까 반도체 증착 장비 중에 ALD라는 거 있죠. 원자 증착 장비라고 아주 얇게 세밀하게 계속 원자 증착 방식으로 시간을 오래 걸려도 균일도가 굉장히 좋은 그 장비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삼성전자 대상 미출이 SK 하이닉스보다 확대되게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투자가 이루어지면 유진테크는 지금 삼성전자 매출 향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줄어나고 삼성전자가 늘어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디램 외에 로직과 낸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다. 이런데 로직은 뭐냐면 로직 반도체는 뭐예요? 연산이요. 우리가 연산하는 게 뭐죠? 연산하는 게? 계산. 그렇죠. 연산 계산하는 게 뭐였어요? 디램 낸드 플래시는 저자 기억하는 장치였잖아요. 그렇죠? 디램은 거기 휘발성이고 낸드 플래시는 비휘발성이란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걔는 기억하는 장치고, 예. 컴퓨터의 CPU라던가 모바일의 AP,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머리, 두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로직 반도체라고 불러요. 그냥 시스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디램 외에 시스템 반도체나 낸드 플래시 제품까지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유진테크가. 그러니까 디램 쪽에 쓰이는 지금 그 증착 장비를 하다가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 낸드 플래시 쪽까지 넓히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디램 쪽은 거의 압살을 했거든요. 사실 압살을 했고 낸드 플래시 쪽에서 자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자기가 먼저 176단을 쌓았니 뭐니 자꾸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낸드 플래시 쪽도 지금 방어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시스템 반도체 쪽은 당연히 TSMC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쪽을 밀 수밖에 없는 거죠. 유진테크는 지금 로직하고 낸드 플래시 쪽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국산화 장비에 의지가 있다면, 장비를 국산화할 의지가 있고 중소기업을 같이 데려가서 같이 상생할 의지만 있다면 유진테크도 선택권에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미코가 있죠. 이거는 다른 쪽인데 증착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전에 이제 아까 말한 빛으로 싸서 입히는 작업이 노광 작업이거든요. 노광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남은 부분 깎아내는 게 식각 작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착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뒤로 계속 넘어가는데 이 모든 공정이 아까 미세화되고 고단화되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럼 미세화되고, 네. 고단화되면 그 환경 자체가 되게 가혹해지는 거예요. 옛날보다. 왜 가혹해지냐면 똑같은 칩 안에다가 세밀하게 더 많이 그려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과자 에이스 칩에다가 선을 10개를 그리다가 그 안에다가 30개를 그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펜으로. 그러면 엄청 집중도를 더 요구하잖아요. 네. 겹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높이 쌓으려고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동전 쌓기를 10개 쌓을 때는 잘 쌓지만 50개 쌓기를 해봐요. 그럼 점점 더 땀이 삐질삐질하면서 힘들잖아요. 점점 환경이 가혹해지면 가혹해질수록 불순물이 많이 배출된다. 그럼 그거를 깨끗이 세정을 해주지 않으면 불량품이 엄청 발생하게 돼요. 코미코가 하는 역할이 세정이에요. 세정. 네. 깨끗이 씻어주는 거죠. 계속 불순물이 발생될 때마다 코미코의 장비로 계속 씻어줘야 돼요. 계속 씻어줘요. 계속. 그래서 코미코는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간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고객사 매출 비중이 3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고객사 매출 비중이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되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이 전부 코미코의 고객사고요. 코미코의 최대 강점은 이거예요. 지금 테일러시의 공장을 확정 지었잖아요. 네. 테일러시가 텍사스주에 있어요. 텍사스주 오스틴에 제1 파운드리 공장이 있고 2 파운드리 공장을 테일러시에 짓는데요. 근데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하게 오스틴의 생산 설비를 보유한 회사가 코미코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안 죽은 거예요. 지금. 코미코가 주가가 안 죽었었잖아요. 다른 애들 다 한 번씩 죽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오스틴의 생산 설비를 보유했는데 2007년에 오스틴에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을 때 얘네가 같이 갔어요. 네. 그게 절호의 그거였죠. 그거였죠. 지금 결과론적으로 최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2007년에 미국 오스틴에 미국 법인을 설립했고 코미코가 여기서 이제 오스틴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삼성전자랑 미국 법인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랑 인텔을 잡았어요. 그럼 아까 전에 인텔도 지금 이제 뒤늦게나마 TSMC랑 삼성전자의 경쟁에 뛰어든다며. 나중에 자기네가 막 2나노로 한 번에 가겠다 막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선언을 하던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인텔, 삼성전자의 과거의 투톱과 새로운 TSMC가 만난 아까 위초고의 경쟁이 촉발을 하는데 여기서 코미코는 삼성전자와 인텔을 이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TSMC는 그냥 대만이잖아요. 대만 자기네 거 써요. 자기네 거. 자기네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네 거 쓰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들어가기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지금 인텔하고 삼성전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스틴의 공장을 갖고 있는 코미코는 너무 유리하다. 왜냐하면 테일러시랑 텍사스 오스틴이 2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25km가 서울에서 저기잖아요. 파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거리예요. 이거. 그래서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장의 생산법인이 있다는 그 이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미세화 경쟁 그리고 고단화 경쟁이 계속 압박이 들어가면서 계속 가혹해지면 불순물은 계속 많이 나온다. 네. 왜냐면 불순물이 많이 나오니까 공정이 많아져요. 공정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176층 쌓을 때보다 265층 쌓을 때 공정이 많아질 것이고 선을 10개 그릴 때보다 선을 5개, 6개 그릴 50개, 60개 그릴 때 훨씬 공정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공정이 많아지면 불순물도 당연히 많이 나오죠. 그럼 세정 작업이나 식각 작업하는 애들이 더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식각 장비, 세정 장비 뭐 이런 하는 애들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세 업체 전망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익 IPS부터죠. 네. 원익 IPS 뭐 대표적인 종목인데 원익 IPS는 20개월 선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20개월 선까지 빠져서 20개월 선이 깨진 적이 없거든요. 2019년도 이후에. 이게 깨지면 지금 원익 IPS는 일단 시세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끝날 확률보다는 지금 삼성전자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 아닌가. 20개월 선이 깨지면은 팔아야 되는데 네. 지금 20개월 선이 깨질 확률이 안 깨질 확률이 높아요. 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어쨌든 확률 게임이잖아요. 이게 100%나 주식 투자가 100%는 아닌데 네. 2019년 20개월 선 올라온 뒤에 항상 20개월 선 가면 바닥이었거든요. 지금도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코미코 뭐죠? 코미코는 죽지를 않았어요. 그 오스틴의 생산법인이 있다는 그 부분 때문인지 그냥 조정이 없어서 버렸어요. 조정이. 네. 원익 IPS처럼 아까 전에 떨어진 게 많거든요. PSK도 그렇고 거기서 다 반등했는데 얘는 10개월 선 타고 가고 있어요. 너무 강하다는 얘기죠. 지금 기술적으로 가장 세고요. 얘가 네. 가장 세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테크. 같이 그 증착 장비하는 유진테크. 네. 유진테크도 마찬가지죠. 20개월 선 네. 갔더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원익 IPS도 마찬가지죠. 다 20개월 선에서 노리거나 강한 거는 10개월 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시세가 다 깨지지가 않았어요. 거기다 지금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장비주의 순환매가 다시 한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20개월 선을 깨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격 전략이요. 네. 유진테크는 지금 뭐 거의 신고가인데, 지금 네. 신고가예요. 그래서 다음 마디지수 때 6만 원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코미코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전고점인 9만 원, 9만 원에서 마이지수엔 10만 원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원익 IPS는 전고점인 5만 5천 원에서 5만 9천 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다 지금 현재 시점이 지금 매수 타이밍입니다. 예. 자, 오늘 반도체 장비주, 원익 IPS, 유진테크 그리고 코미코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